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사 왕쯔는 그 짜오 홍쥐는 이 다섯 방이나 수술해놨었는데 그것이 아무런 일도 없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여 이 일은 그냥 이렇게 끝날 줄로 알았었는데 네, 그 짜오 홍쥐인 측은 아직이었다고 하는데 바로 그날 밤 짜오 홍쥐인 측에서 어디론가 전화를 했었다고 합니다. 여보세요 큰형님, 우리 조직의 짜오 홍쥐인이 글쎄 이 칼에 맞았습니다. 네, 이놈들이 전화를 건 큰형님이란 이름이 팡산똥이라고 알다오 구역이 강바지인데 이 알다오란 구역은 순수샌이 전체 장춘시에서 유일하게 못 먹은 곳이었다고 합니다. 왜냐면 이 팡산똥이란 놈이 나이도 엄청 많았었고 이 장춘시 강호 바닥에서 대선배였었으니 말이었죠. 뭐여 이거 알을 아예 뭐 칼탕을 쳐버렸네? 이게 누가 한 짓인데? 그제야 이리 자초지종을 쭉 듣던 황산통이 하하하 하고 웃어대는 거였다는데 짜오산? 그 뭐 노름판이라 하는 놈을 그러냐? 이러한 깡패 건달 놈들은 짜오산 같은 타짜 놈을 제일 하찮게 여긴다고 합니다. 싸내로 태어나서 주먹으로 먹고 살아야지 뭔 이 수작을 부려서 먹고 사냐고요. 하지만 아우가 놈들한테 찔렸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? 밑에 부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큰형님질 하기도 쉽지 않은데 하이 황산둥은 그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짜오산한테 전화를 넣었다고 합니다. 내 알다오의 황산둥인데 니네를 아니 하고요. 이 둘은 비록 서로 만나본 적은 없었지만 서로의 명성은 익히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거 우리 알다오 구역이 강빠져 어르신이 아니십니까? 저 짜오산 명성은 많이 들어왔습니다. 근데 무슨 일로 전화를 다 주시고? 짜오산은 항상 먼저 예의를 갖춰서 얘기를 하는 놈인데 하지만 저쪽에서는 짜오산이 거의 요즘 세상 살기 참으로 좋아졌다. 네? 이제 너 같은 타짜 놈들도 다 싸움판에서 설치될 수 있었으니 말이다. 네, 그 황산둥이란 놈이 아주 그냥 처음부터 쨔서해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순스샌도 이 놈을 어쩌지 못하는데 짜오산이 참아야겠죠. 그 황산둥 선배님 일합시다. 얼마면 돼요? 저 선배님이 멘즈를 봐줘서 이 치료비 셈 치고 드릴게요. 그러자 이 황산둥이 또 어깨를 으쓱해 하면서 잘난 체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생각 잘했다 아우야. 너희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패를 만져야지 뭔 싸움을 한다냐. 30만 위엔이다. 그러면 내 요번에 한 파 줄게. 얼마라고요? 혹시 저번 이야기에서 기억나시나요? 왕쯔가 순스샌이 부하를 골로 보낸 것도 이 30만 위엔이었었는데 칼에 몇 방 찍혔다고 30만 위엔을 내놓으라고? 선배님, 뭔 이러한 일에 30만 위엔씩이나 내놓으라고 하시는 겁니까? 그럼 뭐 요즘 세상에 사람을 죽여봤자 그게 얼마나 하냐고요? 그러자 이 황산둥이 어이없어 하는 거였다는데 어이 짜오산인지 쇼산인지 그 선배 선배 하지 말라 이놈아. 내는 이 찐 깡패 건달인데 어떻게 너 같은 사기꾼 놈이 선배냐? 에? 그리고 뭐 사람을 죽여봤자 얼마냐고? 이 모르는 사람이 들었으면 뭐 너가 사람을 많이 죽여봤나 하겠네? 이 맨날 부하 놈들을 앞장세우고 지는 뒤에 숨어서 구경이나 하는 주제에 뭐시라고? 네, 이렇게까지 사람을 까는데 이 짜오산이 참을 수 있겠습니까? 다짜고짜 그 황산둥한테 개고 소고 다 나왔다고 하는데 황산둥이 그럼 이놈은 얼마나 당당해서 그러는 건데 내 친구 순스샌과 량쉬둥 앞에서는 어쩌지도 못하는 게 뭔 강바지 행세를 하고 있어. 이 황산둥이란 놈은 량쉬둥한테 얻어맞았었고 그 순스샌한테도 욕지거리를 먹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너 지금 내 앞에서 순스샌이고 량쉬둥을 들먹였니? 너네! 하지만 툭띠띠띠 짜오산 이놈이 전화를 확 끊어버렸는데요? 왜? 야 짜오산 너이노! 이제 너 같은 도박쟁이도 내를 무시하나? 에? 왜? 네, 이 짜오산은요 아예 시끄러워서 확 무시를 했었다고 합니다. 이 한물간 늑다리 영감탱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냐 하고요. 그러면 과연 진짜로 그러했을까요? 그렇게 바로 그날 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던 짜오산이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서는 이 누웠다고 하는데 이어 밤 12시쯤이 되었었고 아직 비몽사몽해서 잠들기 전이었는데 말입니다. 쾅쾅쾅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데요. 누구신데요? 짜오산이 와이프 왕홍이 일어나서 묻자 우리 아랫집인데 너네 집에서 문이 샌다. 그러니 빨리 문 좀 열어봐라. 그러자
물이 샌다고. 이 잠이 꼬라 떨어지던 쩌우산이 정신이 번쩍 돌아왔다고 하는데 이러한 수작은 대가리가 모자란 놈들한테나 먹히겠지. 내한테는 어림도 없다 이것들아. 제대로 불어라. 네 뇌기야. 쩌우산이 발떠덕 일어나면서 이 문을 열려던 왕흥을 막으며 소리를 질러대서 밖에서 얘기하는데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잘 먹히던데 왜 내한테 안 먹히는 거지? 됐고 빨리 문이나 열어놔 쩌우산아. 내 너희 황산둥 어르신이다. 어? 황산둥? 둥꺼? 아니 이 야심한 밤에 무슨 일이십니까? 이 쩌우산이 급급히 옷을 입는 거였다는데 왜냐고 왜냐고 이놈아? 그 낮에는 그렇게도 나한테 하느냐 하던 놈이 왜라니? 우리 면상 한번 봐야 하지 않겠니? 야들아 이 문을 빨리빨리 깨부숴라. 저 쩌우산이 지금 아마도 사람을 부르고 있는 중일 거다. 네 아니나 다를까 그 쩌우산은 조흥우한테 전화를 넣고 있던 중이었다고 하는데 이어 쾅쾅쾅 하고 문을 깨부수고 있는데 형이네. 이 황산둥이 부하한 놈이 우물쭈물하며 나서는 거였다는데 형님에 사실 전에 내요 도둑질을 좀 했었습니다. 하여 이러한 문을 따는 것쯤이야 내한테는 껌이겠는데 어떻게 제가 한번 해볼까요? 이러한 건달 놈들은 도둑놈과 이 패를 만지는 타짜 놈들을 매우 하찮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하여 대부분이 건달들은 이 자신들이 과거를 숨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. 그래? 알았다. 너가 한번 해봐라. 이놈이 딸깍딸깍 하더니 불과 10초도 안 되어서 문이 찰캉 하고 열렸다고 하는데 그러자 그 안에서는 이 쩌우산이 급급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뭐해 조흥우야 빨리 오라. 황산둥이 지금 내 집으로 쳐들어왔다. 나 좀 살려달라우야. 하지만 쿵 하더니 띠띠띠 전화가 끊어지는 거였다는데 네 왜냐면 쩌우산이 이 놈들한테 제압당했으니 말입니다. 네가 바로 쩌우산이 에? 바로 오늘 낮에 내랑 큰 소리를 제쳐대던 그놈이 니야 짱! 이놈을 잡아 끌고 가자! 네 불쌍한 우리 쩌우산이 또 귓바망이 두 대를 얻어맞고 이번에는 납치까지 되었다고 합니다. 여러 조폭 근육님들은 다들 그들만이 특색이 따로 있다고 이 쩌우산이 비록 맨날 얻어 터지고 다니지만 그 장춘시 흑사회 바닥에서는 제일 오랫동안 강바지를 하고 그가 소유한 돈과 영향력도 이 제일 센 놈이었다고 합니다. 순스센이나 량슈이뚱이나 이 다들 불과 1-2년밖에 못했었지만 이 쩌우산은 무려 5년 동안이나 강바지를 했었다고 합니다. 또한 나중에 쩌우산이 소유한 재산과 힘은 그 순스센과 량슈이뚱을 합한 것보다 더 컸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지금은 또 납치되어서 한바탕 얻어 터지게 생겼는데 그러면 이때 쩌우산이 전화를 받은 조흥우는 어떠했을까요? 근육님이 잡혔다고? 아니 그것도 알다왜 황산둥한테? 지금 이 조흥우의 힘으로는 아직 상대도 못할 존재인데 그럼 이 시기에 쩌우산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? 어이 센거 우리 쩌우산 거 좀 살려주세요. 그 알다왜 황산둥이란 놈한테 지금 잡혀갔답니다. 그래? 황산둥이다. 가지껏 내 전화 한 통이면 멘트가 설 거다. 순수샌이 그 황산둥한테는 아주 자신만만하였다고 하는데 필경 이놈이 그 황산둥을 함 꺾었으니 말입니다. 그렇게 순수샌이 황산둥한테 전화를 거는데 아이고 전화 저쪽에서는 그 쩌우산이 자지러지는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왜냐고요? 네, 이 황산둥이란 놈이 그새 쩌우산을 수림 속으로 끌고 가서는 실한 오리 없이 발가 벗겨 놨다고 하는데 그리고는 여 피부가 하얗고 피둥피둥하게 살이 잘 찐 쩌우산을 이 커다란 나무에다가 매달아 놨다고 합니다. 니가 폐나 만지는 타짜놈이 나를 모욕해! 에이? 다시 한번 욕해봐라 이놈아! 짱! 그 황산둥이 그새 벌거벗은 채로 매달아 있는 쩌우산을 향해 이 말채찍으로 짱짱 하고 냅다 깠었다고 하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. 내가 다 잘못했어요. 쩌우산 이놈은 참으로 이래저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얻어 터지고 있죠. 그나마 다행인 거는 쩌우산이 키 180에 이 덩치도 좋고 하니 받아당할 수 있었던 건데 이어 순스샌이 얘기하는데 왜 내 순스샌이요? 쩌우산이 내랑 친하거든? 그러니 그쯤 하고 이제 놔주어. 그러자 이놈이 그 말투가 뭐고? 순스샌이 너희 어르신과 말투가 그게 뭐냐? 내 기회를 줄 때 그 어투를 다시 한번 조직해봐라. 하지마 봐.
어투도 어쩌고 어쩌라고? 너 황산둥이 지금 나 순수쌤한테 얘기하는 거니? 너 예전에 나한테 당한 그 일도 잊었니? 너 안 되겠다. 지금 어디야? 이참에 너희 그 알도 구역까지 내다 싹 다 접수해 버렸으겠다. 전에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 짜오산 때문에 순수쌤이 수많은 전투를 해왔었죠. 근데 또 이러한 전투 때문에 순수쌤은 더회시와 알도 구역 등등 지역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어서 뭐 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? 이 다짜고짜 조직원들을 거느리고는 그 알도 구역으로 쳐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러자 저쪽에서는 이러한 어린 놈들이 옳다 해주니까 이제 내 머리 꼭대기까지 기어오르려고 해? 애들 싹 다 집합시켜라. 오늘 순수쌤이라 전쟁이다. 네, 그 일개 양꼬치집 사장 쩌홍빈이 도박비 때문에 이게 뭐죠? 이젠 두 간바지들 사이 전쟁으로까지 번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강호인데 지금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싸움이다 하지만 그 시기에는 다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목숨을 내걸고 싸웠다고 합니다. 근데 저기 뭐 담배불들이 저렇게도 많은 거지 하고 이 자세히 보던 오고 가던 행인들 네, 그만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혼비백산하였다고 하는데 왜냐고요? 이 어두컴컴한 길목에서 수십 명이 건달들이 쭈그리고 앉아서는 담배를 뻑뻑 빨아대고 있었으니 말입니다. 근데 이것들이 다들 산탄총이며 긴 칼, 이 몽둥이들을 메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 기세를 보아하니 네, 이 오늘 여기서 몇 명을 죽어나가야 했으니 말이었죠. 하지만 이때 저쪽에서 차량 불빛들이 쫙 비춰지더니 이 열대여섯 대의 차량들이 붕 하고 가까이로 오는데요. 네, 그건 바로 순수쌤이 차대였었는데 서로 전조등을 툭툭툭툭 켜면서 확인을 하였다고 합니다. 이 순수쌤이 담배를 쳐 꼬아물고 차에서 내렸었고 그의 일당들도 이 다들 뒤에서 우르르 내리는데 이어 제일 앞에선 황산둥이 스타트를 떼는데 뭐야 샤오쉐니 너 그깟 타짜놈 때문에 우리 찐 건다들끼리 피를 봐야 쓰겄냐? 그러다 순수쌤은 짜오산은 내 제일 좋은 친구다. 그러니 네 대가리를 뚫어버리기 전에 빨리 풀어줘라 이놈아. 그러자 이때 우리 불쌍한 짜오산은 아직도 발가 벗겨서 밧줄에 묶여서는 이 자동차 뒷좌석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. 이어 황산둥과 순수쌤 이 둘은 누구 하나 뒤로 물러설 생각은 없었고 요 더없이 아짜짜한 분위기였었는데 말입니다. 위위 빵빵 어? 이 갑자기 경찰차의 경보음 소리들이 터지는데 뭐야 경찰이야 황산둥이 너희 치사한 놈 너희 영감탱이 경찰들한테 신고한 거야? 순수쌤이 다짜고짜 의심하자 이 황산둥도 억울해 죽는데 내 건달 밥을 먹고 산 지 몇십 년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러한 짓을 하겠니? 그건 그렇고 순수쌤 너가 경찰들 부른 거 아니야? 그렇게 이 두 대가리는 서로 너가 부른 거 아니냐고 옥신각신 했었는데 네 그럼 과연 이 경찰들은 어떻게 온 걸까요? 사실은 아까 황산둥 일당이 먼저 도착하였었고 이 차 안에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길목에서 뭉쳐 있었잖아요. 때마침 그 주위를 순찰하던 경찰이 이것들을 발견한 거라고 합니다. 하지만 이놈들이 다들 산탄총이며 이 권총들을 갖고 있어서 혼자서 나서지는 못하였고 이 다짜고짜 지원을 요청한 거라고 하는데 이어 경찰들이 들이닥치자 이 깡패놈들은 제일 먼저 무기들을 그 어두컴컴한 풀숲에다가 냅다 버리고는 공손하게 잡혔다고 합니다. 네 이렇게 그나마 다행이게도 이 큰 전투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아니면 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었을까요? 경찰들이 그나마 힘을 쓸 때는 이렇게 제대로 쓴다는데 이어 싹 다 잡아다가 가둬두고는 신문에 들어갔다고 합니다. 이 야심한 밤에 수십 명씩 모여서 뭐하니 여기서 에? 지금 우리 경찰들이 그 주위를 샅샅이 수색하고 있는데 그럼 너희들이 버린 무기들이 다 나오거든? 그러니 발뺌할 생각은 말고 솔직하게 부르라. 자 거기에 그 나이들 제일 많이 처먹은 니놈부터 이름 그러자 네 내는 이 지역에서 놀고 있는 황산둥이요. 그러자 이 경찰서장이 휘둥그레해지는데 누구라고? 황산둥? 네, 이 알도 구역이 경찰서장이 어떻게 황산둥이라 이름을 못 들어봤을 리가 있겠습니까? 너희놈 이 구역이 깡패 두목 아니야? 아니 그러면 그러한 너랑 한파 붙으려는 이놈은 이놈 이름이 뭔데? 이 경찰서장이 곁에 놈을 보고 묻자 내는 난관에서 놀고 있는 순수쌤이요. 뭐? 무슨 쌤? 순수쌤? 네가 바로 그 순수쌤이야?
그 전체 장춘식 건달 바닥을 통일했다는 그놈? 아니 이 경찰들은 자기도 모르게 두 거물을 잡은 거라고 하는데 이 경찰서장 놈은 비록 침을 꿀꺽 삼키긴 하였지만 그래도 뭐 두려워하는 기색은 없었다고 하는데 왜냐면 그래봤자 이것들은 고작해야 깡패 건달인데 이 자신한테는 고양이 앞에 쥐들일 테니 말입니다. 하지만 이때 서장님! 서장님! 우리 전원들 차량 뒤에서 이런 백돼지 같은 놈을 찾았습니다. 이 경찰 한 명이 어떤 나그네 한 명을 부축하면서 들어오는데 이 나그네는 글쎄 온몸의 옷을 다 헐다다 벗긴 채로 밧줄에 감겨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또한 이놈이 온몸에는 채찍에 맞은 듯한 상처 줄무늬들이 나 있었는데 그래도 이놈이 헤헤 거리는 거였다는데 아이고 이 서장님 타이밍을 아주 기가 막히게 맞추셨네요. 저 원래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저 처죽이 황산둥이 내 입을 틀어막으니 아주 그냥 죽을 맛이더라고요. 그러자 경찰서장이 이놈을 멍해서 바라보면서 묻는데 그러는 이놈 이름이 뭐냐 하고요. 그러자 예 경찰선생님 저희 이름은 짜홍린이라고 부르는데 강호에서는 저를 짜오산이라고 부르죠. 짜오산? 그 아까 순수생과 황산둥이 이름을 들어도 그러거니 하던 경찰서장이 그것이 발떠덕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럼 이게 왜냐고요? 네, 이 알도 구역이 경찰서가 어떠한 경찰서죠? 전에 짜오산이 계략을 써서 이 딸이 쇼즈를 빼내면서 그 당시 경찰서장이 텐신이 옷을 벗긴 곳이잖아요. 선생님이 바로 그 짜오산이셨습니까? 저는 전에 텐신이 경찰서장으로 있었을 때 밑에 부하였었는데 와... 그때 그 선생님이 구출 작전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. 아마도 이 새 중국에 전에도 이러한 일이 없었거니와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. 그 경찰서장이 먼저 다가와서 짜오산이 두 손을 버럭 잡는 게 아니겠습니까? 결국 이 사건은 새로 부임한 경찰서장이 짜오산이 멘트를 보고 덮어줬다고 합니다. 네, 요 짜오산 이놈은 전에는 왜 이런 큰형님한테 잘싸 붙어서 잘해 먹고는 지금은 순수씨한테 잘싸 붙어서 잘 나가잖아요. 이러한 것도 이놈이 능력인데 하지만 이러한 짜오산이 좋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짜오산이 건달 인생에 닥쳐올 천지개벽 같은 사건은 과연 뭐였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!